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로운 DIY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. 놀랍게도 굉장히 멋진 테이블을 누가 저한테 줬습니다. 유튜브를 한다고 했더니 이 테이블이 굉장히 아끼는 테이블이라서 이 식탁이 쓰레기통에 가는 것보다 누가 잘 사용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요. 이 테이블을 제가 파사디나에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룩이죠. 한 1930년, 네, 40년 그때 테이블인데요.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다가 손을 뗀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나무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편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로 했는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낼 것 같아요. 이 비닐시트를 아마존에서 오더를 했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엑스텐드 되는 테이블인데 이 사람들이 나사를 다 뺐어요. 그래서 원래부터 이 중간 피스를 받지를 못했다고 하네요. 여기 보면 샌딩하고 또 위에다 뭘 칠한 것 같은데 이 칠한 것도 싹 다 긁어버려야 되고요. 좀 일이 많지만 네, 끝내놓으면 너무 멋진 식탁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오빠는 제일 윗면 한 겹을 잘 오려가지고 그것을 벗겨내는 일이고요. 저는 샌딩을 시작했습니다. 동그란 부분들이 많이 있고 파인 데가 많아서 샌딩하는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. 깨끗이 밀어내고 난 뒤에 좀 깊이 파인 데는 요것을 사용해서 그 구멍을 메꾸고 그 다음에 깨끗이 샌딩을 해가지고 이 풀을 사용해서 파이널 시트를 붙였습니다. 붙이고 난 뒤에 깨끗하게 롤러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면도칼로 자를 대서 잘라줬습니다. 밑에 기스. 자, 이거를 어디 치라고 하니? 다리 거꾸로 나서. 이거 뒤집어. 저 도망을 하지 말고. 조심해. 자기가 닦아줬거든요. 탱크.
다리부터 칠하기 시작하고 오빠는 리스를 스테인을 할 건데요. 저는 이 러스틸리움에서 나온 리넨 화이트 척 페인트를 다리랑 바디를 다 칠할 겁니다. 지금 오빠는 이렇게 걸레로, 물걸레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스테인을 발라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리를 페인트하는 모습을 보시면 페인트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면서 다리를 골고루 칠해줍니다. 특히 동그란 부분에 가서는 완전히 다 커버를 하지 않고요. 살짝 돌려주면서 틈틈이 그냥 둡니다. 약간의 앤틱 룩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다 하얗게 칠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두면서 페인트가 떡칠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밀어서 해줍니다. 오빠가 스테인을 하려고 보니 아직까지 약간 파인 데들이 몇 군데가 더 있어서 그것을 패칭을 다시 하고 그리고 샌딩도 다시 하고 그리고 깨끗이 걸레로 닦고 난 뒤에 스테인을 한다고 합니다. 저희 오빠 무지 꼼꼼하죠?
와, 다리 치라는 것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.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. 저는 완전 예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? 이 하얀색이 약간 오래된 듯 아닌 듯.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페인트를 끝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참 예쁘게 앤티그룩 나면서 되게 잘 됐거든요.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남겨놨는데 이 위에가 저희가 깨져가지고 패칭한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옆에 거랑. 그래서 아예 진하게 이거를 페인트를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진짜 나무가 아니라서 샌딩도 안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붙인 건데 이 위에 윗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나무거든요. 그래서 진짜 나무는 스테인을 하면 이렇게 나무 그 자국이 이렇게 예쁘게 난데 요거는 나무가 아니라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옆에만 두고 요 위에는 지금 제가 페인트를 하려고 그래서 페인트를 사왔습니다. 제가 요거를 사왔습니다. 네. 글로스로 코나 브라운 컬러 페인트를 사왔는데요. 요거를 일단 칠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요걸로 네, 씰을 해줄 겁니다. 이 코나 브라운 페인트에다가요 이게 나무 가구들 칠하는 페인트인데 물을 섞어봤거든요. 물을 섞어봤는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너무 띡 컷보다 그냥 얇은 코트를 칠하기 위해서 이거를 물을 섞어봤는데요.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. 확실히 물을 섞고 나니까 색깔을 조절해 가면서 칠할 수 있네요.
한 피스 다 끝냈고요. 이거 마르는 동안 다른 피스 칠하겠습니다. 이렇게 색깔이 많이 진해진 것 같은데요. 양쪽이 똑같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. 어떠시나요? 저쪽에도 훨씬 티가 예전같이 많이 안 나죠. 네,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이제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오빠는 이 나사 같은 거를 다 조립을 하는 중입니다. 밝은 데서 자세히 보니 약간 벗겨진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다시 타착하는 중입니다. 엑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근데 한 번 해서 안 되고요.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.